일명 슈퍼개미로 불리는 80대 황순태 씨가 다시 한번 태영건설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에 총 황순태 씨는 69만 9천 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 23억 원치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내에서 104만 1천 주가량을 매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유 비율이 5.25에서 7.93%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당 취득 단가는요, 2,200원대에서 3,060원대까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태영건설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KT가 보안 자회사인 텔레캅을 매각한다라는 추진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KT 측에서는요, 매각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기정 사실화하면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텔레캅에 대해서 매각 추진 검토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사모펀드인 EQT 파트너스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KT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의 눈높이에는 약간의 좀 이견이 있다라면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트랙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삼성 일가의 새 모녀가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록될 방식으로 매각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총 규모는 2조 8천억 원치라고 합니다. 주당 매각가는 어제 종가인 7만 3천 원 선에서 1.2에서 2% 정도 할인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요, 상속세를 현재 분할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6G를 낙점했습니다. 사실 현재 CS2024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CES에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요. 오히려 6G와 관련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 첨단 기술 개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6G 통신 기술 개발 현황과 국제 기술 표준화 전망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6G는 AI 내재화로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이 특징으로 현재 꼽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AI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6G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